정말 갓 초절임도 반가운데 선생님 더 반가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절임물이 끓고 있나요? 선생님 네. 끓으려고 했습니다. 네. 아니 설탕이 다 없어졌네요? 아, 설탕이 다 녹으면 됩니다. 뭐 펄펄 안 끓어요. 설탕만 녹으면은 불을 네. 끄고 네. 식초를 붓습니다. 아. 거기다가? 아 불을 끄고 식초를 부어요? 네네네. 네. 여기 지금 뭐 이게 식초를 같이 끓이면 산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아유 이거 끓으면서 난장판이 돼요. 식초 네. 냄새. 냄새. 네. 지금 확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요거를 네. 여기다 붓습니다. 요거? 네. 준비됐습니다. 아, 네. 식초 냄새 올라왔다. 네. 뜨거워요. 뜨거워요. 예, 조심하세요. 예. 자, 조심하시고. 좋습니다. 네. 이거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요. 한 네. 50도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왜냐, 식초를 넣잖아. 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따뜻한 정도로. 예, 따뜻한 보여요. 정도라 아. 그렇게 플라스틱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저는 접시를 누르는데. 네. 저를 뭐 있습니까? 어. 끝! 아, 이게 끝이에요? 예, 오래 두고 드시려면 소주 한 잔 정도 집어넣으시면 더 좋고요. 아, 이렇게 끝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예. 저 왜 안 시키고 붓나요? 이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왜 안 시키고 부어요? 이거요? 예. 이거 식혀서 붓는 거, 이거 센 거잖아요. 절인 네.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 절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펄펄 끓는 거, 지금 끓는 것도 50도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시면 얘가 빨리 드실 수 있어요. 아. 빨리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아.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이면 금방 드실 수 빨리 있습니다. 빨리 먹기 위해서? 네. 아. 그래요? 내일 네. 아침에도 바로 먹을 수 있다고요? 네네. 아. 모든 면에서 초간단이네요. 이것도 초절임. 예. 초절임. 초절임. 초간단 초절임. 저쪽에 어떤 거 드릴까요? 해놓은 거 있는데 네. 잘라서 해놓은 거. 예. 네. 요거? 예예 있습니다. 예. 요거는 아. 어느 정도 익힌 거예요? 요거요? 네. 어저께 저녁 때 담갔습니다. 아 그럼 지금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이것도 밑에서는 네. 벌써 숨이 죽고 있어요. 숨이 죽고 있어요. 네. 숨만 죽으면 뭐 쫙 내려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돌림판에 올려보고 네. 어떤 맛인지 볼게요. 오, 이거 돌림판 타임! 야, 이것도 초간단이네, 초간단. 네. 갓 초절임. 야 완성! 와. 진짜 좋아요. 아니 그리고 너무 간단해가지고 예. 딱인 것 같아요. 와 원재료가 좋으면은 양념이 많이. 아까 이게 그 미국을 따지면 피클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나는 게 피자네 피자. 아 피자랑 같이 먹으면 좋겠네. 여기 피자도 있어요? 네. 피자 우리 없어요? 피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느새 왔네. 이야 이거 나를 배려하려고 그냥 피자까지 왔고. 자 새 젓가락으로. 제가 신동진 아나운서 갖다 하나 올려드릴게요. 사랑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 올려드릴게요. 네. 자. 와라, 와라, 와라. 이야. 피클 위에 피클이 또 있네. 피클. 그러네요. 근데 그 피클이 훨씬 맛있을 거예요. 그럼. 자, 앤더슨 씨 입맛에 네. 맞으면 진짜 최고인데. 어디 봅시다. 아니. 네. 진짜 피자랑 같이 맞는 것 같아요. 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꼭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잘 맞지?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입맛에도 잘 맞고, 예, 예. 피자와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갓 초절임 레시피 정리해드립니다. 갓은 깨끗이 씻어서 손질합니다. 설탕, 꽃소금, 청양고추를 물에 넣어서 끓이고요. 절임 물에 식초와 마늘을 넣습니다. 끓인 절임물에 갓을 넣어서 2, 3일 숙성하면 완성입니다. 아,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갓김치도 네. 만들어봤고 또 갓초절임도 먹어봤는데요. 네. 다음 메뉴는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 하고 네. 기다리셨을 갓김치찌개입니다. 아, 갓김치찌개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날이 좀 쌀쌀해졌을 때 뜨끈한 국물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이 갓이 또 요때 딱 제격이라고 하는데 네. 요게 또 갓의 효능 요런 것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갓이 동의보감에 기록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개체. 개체라는 이름이 이제 갓의 기록인데요. 사람의 몸에 있는 구유를 통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유는 몸에 난 9개의 구멍인데요. 눈 2개, 코 2개, 뭐 이렇게 입, 네네, 네. 이렇게
소변이 나오는 길. 그래서 이렇게 가슴 대소변을 원활하게 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해서 총명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항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가세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암 작용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가세 항암 활성도를 살펴봤더니 간암, 난소암, 유방암 순으로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과 나왔죠. 그리고 가세는 항노화나 염증 조절 작용이 있는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동안에 유기열 선생님 굉장히 더 바쁘셨는데. 네. 드디어 네, 이제 갓김치찌개. 네. 갓김치찌개. 갓김치의 찌개. 김치찌개인데 갓. 요런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찌개를 만든다. 예. 네. 네. 그러면은 푹 익은 갓김치로 하실 거예요? 예. 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금방 네. 담은 김치로 찌개 하면 어떠나요? 네. 아, 그 속상하지. 배추국이야. 아, 배추국.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갓김치를 금방 담 걸로 끓게면 갓김치 국이지. 네. 네. 맛없어요. 네. 그렇죠. 사실 김치를 담그거나 사놓고 이 집에서 얘가 뒤로 밀리고 이렇게 해갖고 안에서 또 아주 폭삭 익었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걸 버리나 어쩌거나 막 또 분명 외국분들은 버릴 거야. 이거 썩었어. 그럼 버릴 거예요. 전 그래봤습니다. 발효가 오래된 겁니다. 네. 그럴 땐 이렇게 저렇게 고민 마시고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주저 말고 찌개를 끓이는데 이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진짜. 아시죠? 그러니까 아는데. 모르시죠? 아, 저는 몰랐지만 네. 이제는 압니다. 예. 희성 씨는 아마 못 먹어봤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김치찌개를 진짜 많이 사랑해요. 네. 네. 거기다 두부까지 싹 듬뿍 넣으면은. 그렇죠. 이거죠, 으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재료를 보겠습니다. 네. 네. 재료는 뭐, 갓김치 이거 묵은 거예요. 네. 그래 보여요. 네. 네, 묵은 거를. 싹 터셨네요, 양념을. 네, 좀 씻어봐야지. 텁텁해지죠. 네, 텁텁해지고. 네. 좀 익은 고춧가루는 끓일수록 텁텁해져서 안 좋습니다. 일단 네. 갓김치. 요게 푹 익은 게 필요하고 네. 그냥 먹느냐 그거보다는 고기를 집어넣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그 생 삼겹 교소도 갓김치를 쫙 짜서 먹는데 와. 이걸 찌개 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굵직굵직하게 썰었습니다. 왜냐 얘가 익는 시간이 좀 걸려요. 아, 네, 그래서 큰 덩어리구나. 예, 예. 그래서 대파 그리고 뭐 양념. 양념. 조금 단맛에 필요해서 예, 조청 물엿과 저는 들기름을 사용합니다. 오~ 그리고 마늘 가루와 고춧가루. 아, 빨리 해보죠. 네. 네. 아니, 그 들기름하고 또 갓김치가 그렇게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네. 아, 기다려보세요, 이제. 고기만 봐도 지금 고기만 봐도. 예,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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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썰어주세요. 이렇게 큼직하게. 네. 아, 칼이 진짜 잘 드네요. 네. 근데요, 선생님, 네. 이게 아무리 갓김치라도 네. 이게 너무 익어서 색깔도 네. 완전히 변해버리면 네. 사실은 네. 손이 좀 덜 가긴 해요. 아예 먹기 안 돼요. 네, 근데 갓김치가 손이 조금 덜 가기는 하는데 네. 또 그 이게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요거 그 김치찌개 말고 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볶아 먹어도 돼요. 아! 볶는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아예 냄비에다 집어넣고 들기름 조금 아예 부어서 예, 아예 네. 부어서 천천히 좀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예 예, 예. 숨지르고 펴서 예예 마늘 예 요거 아유 안 나오네. 이거 조청 물엿이라 단맛이 은은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 예. 하시는 걸 옆에 조금 도와드리고 저 옆에서 갓김치 한번 좀 볶아볼까요? 아이고 다음 주서부터 나 못 나오게 생겼네. 네. 됐어. 제가 스멀스멀 예, 선생님 예, 옆에서 예. 소녀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아 진짜 못 지키게 생겼네. 싸웁니다. 자 불 좀 켜보세요. 네. 네. 아 저도 재료 소개를 좀 할까요? 어머 다 해. 선생님처럼? 아, 선생님, 아예 그렇게 다 묻혀주시는구나. 아, 이렇게. 저는 묻혀서 해요. 네. 근데, 예, 묻혀서 하셔도 돼요. 네. 저도. 그냥 따로따로 볶는 것보다 간단하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들기름 예, 설탕, 깨소금, 마늘, 다진파. 거기에다가, 쫑쫑 볶아서 쓰려고, 살살. 예, 털어서, 양념을 좀 털어서 익은 갓김치를 좀 썰었어요. 그러면 저도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야, 이게 좀 불이 올라왔어요. 이지연 선생의 갓 볶음 김치 기대됩니다. 띠리리 갑니다. 난 조리대가 오늘 하나 왜 더 있나 그랬어요. 네, 오늘 제가 좀 한번 음식 솜씨를
발의를 하겠다고. 선생님 벌써 이제 끓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는 이제 육수를 부어야 되는데 네. 아유 갓김치도 맛있고 고기도 있고 해가지고 육수를 안 먹고 그냥 맹물을 부었어요. 조금만 더 부어주세요. 조금만 더요? 네네. 네. 그래도 맛있어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예, 예, 예. 고기가 들어갔는데. 네 고기가 들어갔는데. 야, 자. 갓김치찌개. 갓김치찌개 맛있게 생겼죠? 자 이제 네. 버글버글 끌어올라올 때까지 예, 예, 저는 끓을 때까지 네, 그러면 볶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또 네, 시간을 좀 벌어드릴게요. 뭐 또 썰으세요? 아 이건 막판에 장식용이니까 그냥 하세요. 이제 비밀을 이제 자 들어갑니다. 일단 이게 기름 코팅이 잘 돼야 돼요. 그다음에 설탕을 조금 넣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네요. 더 넣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하고 왜 더 넣어야 되나요? 새콤하니까. 네. 그래서 새콤달콤이 예.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되게 잘 먹더라고요. 예. 마늘을 또 좀 덜 넣어야 되니까 마늘을 그래서 잘 하고 오셨네. 아 그럼요. 감독님이 오셨네요. 선생님 지금 매 눈으로 지금 보고 계셔. 아유 뭐 흔들기 왜 이렇게 흔들어. 이준 씨 장기. 네. 그래 대글 대글 지금 그냥 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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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는 거지. 보여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이제 이게 자자자잘 익어야 되거든요. 네 자글자글자글하게 네, 이렇게 자불자불하게 네. 들기름이 네. 느낌을 좀 줘야 돼요. 말은 참 잘해요. 네. 근데 일도 잘해요 이렇게 또. 그래서 네. 이제 파를 네. 유교 선생님 집 답답하셔가지고 오셨어. 아, 불을 볶은 불은 어느 정도 수분이 생기면 좀 크게 키워야지. 맞아요. 그래 폼도 나지 또. 네, 이 소리도 나. 아, 이 소리가. 네. 자, 이거 제가 방송에서 한 음식은 제가 집으로 가져갑니다. 반칙 아니에요 진짜? 룰이에요 룰. 오늘 다 가져가겠네. 자, 요거에다가 예. 저는 들기름을요 나중에 한 번 더 넣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아, 아니 진짜 맛있어요. 네, 이렇게 예.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깨를 이제 너무 만나준 게 장식용으로 뿌려요. 그럴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자, 한번 보시면 다 됐어요. 되겠네. 이제 다 됐어요. 색깔이 이쁘네. 네, 예쁘게 예. 잘 됐어요. 이렇게. 마무리. 착. 아이고 잘하셨어요. 잘하네. 네, 끝났죠. 아니. 뭐 밥반찬 금방 예, 하죠. 예. 아니, 반찬 만들러 오신 거예요? 네. 요걸로 오늘 저녁 때우려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일도 하고 반찬도 하고. 그렇죠. 그러네. 초간단 볶음 김치. 네, 이렇게 해서 네. 볶으면 선생님 조금 오래 보관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예. 네. 변화 볶은 볶았으니까 예, 예. 그리고 맛도 또또 예. 새롭게 즐길 수 예. 있고 자, 좀 좋더라고요. 멋있게 장식하세요. 네 장식을 해야죠. 근데 이거를 네. 좀 닦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그치? 선생님처럼 이게 깨끗하게 못 해가지고 예. 자 아, 돌림판에 돌리려고요? 네 어떻게 아셨죠? 아. 짠 이렇게 해서 예. 완성입니다. 와. 제가 어디를 보여드릴까요? 저도 좀 먹어봅시다. 맨날 저 그거만 짠. 했는데 저거만 했는데 나도 좀 먹어볼래. 드셔보실래요? 네네. 나도. 나는 맨날 먹어보잖아. 예. 같은 MC죠. 저희가 만든 네. 네. 방송 중에 만든 네네. 갓김치 볶음김치. 너무 조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반찬을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원래 이거는. 어떠세요? 술안주에도 괜찮을 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갓김치로 한 거라 네. 좀 알싸한 맛이 날 줄 알았는데. 그냥 달달하니. 어, 그러네요. 맛있는 거죠? 네. 맛있네요. 네. 신기하게 맛있네요. 요리에 관심이 많구만요. 선생님 드셔보셨어요? 먹었어요? 어때요? 예, 예. 네. 냉정하게 평가. 솔직히 말해서 갓김치가 맛있어서. 맞아. 갓김치로 그냥 다른구나. 너무 솔직했죠?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우리 유교 선생님 요리도 이제 마저 또 해주셔야죠? 네. 아, 이제 잘 끓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끓으면은 네. 네, 이게 이제 불에 따라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갓김치가 좀 질겨요. 네. 이게 요게 섬유질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요 단단한 부분이 네. 익혔는데도 이게 생맛이 질겨요. 나네. 이럴 네.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3, 40분은 은은한 불에서 끓여야 네. 됩니다. 그래서 고기도 굵게 썰고. 근데 선생님 저는요. 궁금한 게 요거 끓일 때 선생님 요거는 일부러 지금 두부를 안 넣으신 거예요? 두부? 네. 아, 두부 안 넣어도 돼요. 이거 고기만 싸서 먹지 두부를 넣게 되면은 이게 오래 끓이게 되면 근데 취향에 따라서 두부도 얹어서 같이 드셔도 돼요. 아. 고기, 갓김치, 두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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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삼합? 삼합? 뭐 별걸 다 알아.
어머 세상에. 많이 배웠다니까요. 한국 사람 찜쪄 먹네 진짜. 근데 앤더슨 씨도 집에서 요리 좀 하세요? 전 좀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네. 아침은 언제나 만들고 네. 저녁 때는 좀 더 사 먹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뭐 친구 어머니 아니면은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도 아주머니들이 저 이제 좀 챙겨주고 반찬 네, 주시고. 어머님들이 네, 네, 네. 너무 좋죠. 아니 워낙 저 많이 취재도 다니시고 그렇죠? 또 여기저기 다니셔가지고 재밌는 그 저 별명도 생기셨다고. 별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지금 한 10개 넘는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어머님들? 아니, 그러니까 제 성이 앤더슨이잖아요. 네. 근데 앤더슨하고 어떤 고기 따는 아줌마가 네. 이름이 뭐냐고 해가지고 앤더슨 그랬는데 마? 닥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앤더슨. 아니야, 덕슨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PD님이 아, 덕순이 그 친근감 있다 그거 하자. 그러니까, 아니 그 여자 이름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덕순이. 붙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정이 많고 그러니까 이 이름도 괜찮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덕순 씨와 함께 지금 네네. 갓김치 찌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소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미리 준비했어요. 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네네. 아직 그 비법 재료를 아직 공개를 안 하셨어요. 아유, 좀 숨 막혀 죽겠네. 선생님, 그 편하신 날짜 한 두 개만 주시면 네. 저희 아내하고 맞춰. 네, 알았습니다. 난 구경 가야지. 갑자기 부드러워졌었어요. 안 나갈 거예요. 공개 좀 해주세요, 좀요. 네. 예. 자, 여기 있습니다. 재료. 예. 오늘 6.25 선생님의 갓김치찌개의 비법 재료 그냥 안 끓입니다. 그냥 안 끓이세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들깨가루? 들깨가루입니다, 바로. 아, 예. 요거군요. 네, 들깨가루 요거 네. 넣어주면은 감칠맛 네. 그리고 갓김치의 조리 시간도 살짝 단축해주고 그래요? 넣으면 국물도 약간 까룩해지면서 고소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야, 선생님 까룩해진다는 네. 표현이 딱 맞네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너무 걸쭉해지잖아요. 양념이라는 게 항상 네. 그렇잖아요. 적당히. 예예. 예, 적당히. 들깨가루가 들어가고 예, 예, 있는구나. 예. 이 들깨가루가 그 뭐예요? 순댓국 그거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세히도 아시네. 그런데 유기열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돼지고기 갓김치 찌개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니 궁합이 너무 좋아요. 오, 설명해 주세요. 육고기 중에 돼지고기도 성질이 냉성이거든요. 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배추김치로 돼지고기 찌개를 끓이는 것보다 갓김치로 끓이는 게 훨씬 좋겠고요. 아~ 또 돼지고기 지금 기름도 삼겹살이니까 기름 성분도 많잖아요. 이렇게 포화지방산도 네네. 많아서 네. 혈관 건강 때문에 나 돼지고기 찌개 잘 안 먹어. 그런데 지금 들어간 들깨 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청소도 해주니까 아, 이 세 가지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닌 정말 고민 끝에 건강한 그리고 돼지고기 갓김치 찌개를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기열 선생님 그 오메가3 역할을 하는 거 아셨어요? 그럼요. 세상에 아니, 진짜 만나야 되겠네. 아니 들깨가루 우리 선생님은 빅픽처가 있으세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그림 네. 네. 옛날 선조들의 지혜 맞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만 옛날에도 그 많이 해본 그걸로 네 맛도 좋고 영양도 네. 좋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는 그렇죠. 네 찌개를 한번 이제 담아볼까요. 찌개가 있으면 더 예쁘게 담을 수 있는 게 네 천천히. 예. 자, 익은 갓김치로 갓으로 만든 갓김치 샥. 김치찌개입니다. 샥. 아, 스킬. 세상에, 세상에나. 아, 맛있겠죠? 네. 들깨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또 휴지 좀 준비해서 가슴에 좀 닦아주세요. 네. 폼이 안 나네요. 또 폼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럼요. 폼생 폼사인데. 우리 식당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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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안타까 되겠네. 국물이 아주 네, 그냥 딱 차네요. 네, 예, 예.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예술이네, 예술. 아, 세상에 한번 돌려볼까요? 네. 아, 그게 완성되는데 이상하게 박수가 나와요. 네, 정말 오늘은 박수가 나오네요. 이제 돌림판에 있는 접시를 이 앞으로 좀 내와서 네네네. 한번 맛을 한번 또 볼까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조심하세요. 예. 네. 여기 앞으로 주시면 네. 좀 떠야 될 것 같아요. 와. 네. 와. 정말 귀한 음식이네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거 좀 네. 떠드릴게요.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앤더슨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배님부터. 네. 아, 예. 또 한동환 선생님도. 우리 앤더슨 씨가 또 미국의 800m 국가대표 육상선수였어요. 네, 맞습니다. 찢어져서? 도망가기를 되게 잘했어요. 아,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 한동환 선생님. 제가 못 기다리고 못 왔습니다. 못 기다리고 오셨어요. 어머, 세상에.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자리 이동했네. 하나만 떼주세요. 더 이상 못 참아. 자, 한동환 선생님. 네, 네. 여기 한번 잡수세요. 이거 줄기와 입을 같이 드셔야 좋아요. 아. 이지현 아나운서님. 네, 저도 먹어봐야죠. 네. 저는 그냥. 어, 우리, 저. 아니, 저 괜찮습니다. 덕순 씨. 네. 덕순 씨. 저, 아까 먹었던 접시로. 자, 아. 우와, 끝난다. 아, 이거 어떡하죠? 아우, 달달해. 끝난다. 드디어. 끝내준다. 야. 드디어. 와. 영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아드릴게요. 야. 말아서. 선생님, 예. 원래 그 가시 좀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부드러워요, 지금. 입에 쏙 넣어주세요. 네, 네, 네. 네. 그게 돼지고기 기름과 합쳐져가지고 또 들깨가루. 무게에 들어가서. 오메가3? 예, 오메가3. 어때요? 옛날에 어때요? 많이 못 먹었어요. 요거 드시고 마지막에 또 이 불에다 올려놓고 짜글짜글해서 볶음밥에서 드셔도 되고. 갓김치 볶음밥 맛있어요. 네. 진짜. 아 근데 갓김치만 네. 하고 육즙하고 부작용이 있네. 뭐가요? 어머, 살찌네요. 자, 너무 빨리 없어져요. 밥을 예. 두 공기나 먹게 되겠어요. 늘 그런 저희 목요일마다 그런 부작용이 있죠. 와, 아니 진짜 밸런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의 그 마지막 요리는. 갓김치, 익은 갓김치로 만든 갓김치 김치찌개였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레시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돼지고기를 2, 3cm로 굵게 썹니다. 대파는 어슷 썰기, 양파는 적당한 두께로 썰고요. 굵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들기름, 조청을 섞어서 양념을 넣습니다. 냄비에 재료를 넣고 양념을 버무린 다음에 물을 넣어서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서 3, 40분 동안 푹 익혀주시고요. 찌개가 충분히 끓으면 들깨가루를 넣어주시면 맛있는 갓김치 김치찌개 완성입니다. 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2시 2분, 이제 3분 막 됐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단호박으로 만든 갓김치는 얼마나 두면 맛이 나는지 오래 두고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선생님 궁금합니다. 이 오래 둘수록 더 금방해서 먹을 수 있게끔 단호박을 넣습니다. 네. 그런데 얘가 숙성이 돼서 익으면 익을수록 훨씬 더 맛있어요. 아 네네. 두고 드셔도 네네.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네. 뭐 냉장고도 그렇고 여러 시설이 좋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 잘 묵혀 익히시면은 아까 18개월 됐다는 그 예. 묵은지만큼 갓김치만큼 네. 네. 네, 맛있고 아삭하게 끝까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 두고 먹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럼요. 네. 네. 자,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저희 방송 예고해 드릴게요. 네.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엉덩이 근력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노년기의 삶을 지탱하는 엉덩이의 비밀. 월요일날 내용 꽉 채워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 시에 네.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